할렐루야. 1년의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1년 전에 안식년을 나와서 또 안식년 나왔다고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드렸는데 1년이 이렇게 금방 가고 또 이제 선교지로 다시 돌아간다고 이렇게 인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예배당에 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방송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지금 마음이 사실 기쁘고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아까 얼굴 잠깐씩 마주칠 때 막 마음이 뭉클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제 입에 미소가 이만큼 띄어져 있는데 이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을 존귀케 하는 인생인데 우리 서로서로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고백과 또 인사를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주님을 존귀케 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수원에서 지내면서 우리 또 교회에서 많은 또 도움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해 주시고 관심과 사랑으로 섬겨 주셔서 편하게 잘 지내고 또 가족들이 재충전하고 다시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해서 떠날 수 있는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또 이 시간을 빌어서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선교지에서 안식년을 나오려는 그 시점에 한국뿐만 아니라 기니비사우 전 세계가 다 막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저희는 안식년을 나오려고 표를 끊었는데 갑자기 표가 이 항공사가 다 중단되면서 취소가 되고 공항이 폐쇄가 되고 비행기가 하나도 뭐 들어오거나 나가는 비행기가 없고 그러니까 마음에 이런 막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우리 한국에 집에 못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여기에서 계속 못 가다가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는데 코로나에 걸리는 거 아닌가? 빨리 한국에 가야 된다. 한국에 가면 한국에서는 안전해. 한국에서는 혹시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막 조바심이 나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정부에서 그때 외국인들을 리스본으로 빼내는 전세기를 준비해서 막 빼낼 때 그 표를 구하려고 애를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표를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차례 못 구하다가 겨우 구해서 리스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최종적으로 왔을 때 저희의 마음은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 그때 마음은. 근데 1년이 지나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 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해결이 되고 이제 다시 예전처럼 안정적인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좀 좋아진다 싶으면 다시 안 좋아지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하면서 계속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곰곰이 1년 전에 제 모습을 떠올려 보면 제가 참 뭐랄까 좀 유치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때 그 잠깐의 시간에 조바심을 내고 막 거기를 떠나야만 안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좀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1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가 익숙해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두 가지가 저는 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하나는 코로나로 인한 이런 방역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의 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언제나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고 사람을 만날 때 거리를 두고 제한된 인원이 만나고 이제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그 규정에 따라서 행동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조금 걱정이 덜 돼요. 그때보다는 1년 전보다는 당황스러움도 없고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고 걱정이 덜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렇게 변한 것에
익숙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항상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던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제한되고 집에서 이제 스스로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이제 혼자 하는 시간이 많고 교회에서 모이는 시간은 이런 소그룹 모임, 찬양대 모임, 교제하는 모임, 봉사하는 모임이 이제 제한되고 또 우리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익숙해졌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지 않아도 그게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없고 예배를 영상으로 드려도 그게 크게 이상하지 않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서 힘을 내는 그런 일들이 없어도 그게 뭐 특별히 그리워지지 않고 이런 마음의 어떤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변해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인데요. 1장에서 뒷부분의 일부분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가져야 할 마음 또 회복해야 될 신앙인의 본질적인 마음 이거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주시면서 너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인생은 이 구절에서 이렇게 따왔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높아지고 존귀해지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던 때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감옥에 갇혀있는 시기였습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강조해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1장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뻐하라는 것, 감옥에 갇혀있는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강조하면서 기뻐하라는 것, 거기에는 바울의 두 가지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렇게 갇혀있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고 통로가 된다는 마음이었어요. 바울은 갇혀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조차도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되고 통로가 된다. 12절에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갇혀있는 이 일이 복음 전파에 유익함을 줄 일일 줄 너희가 알아라.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한다. 무엇으로 하든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지금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갇혀있는 그 어려운 상황을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이겨내서 그 승리하는 결과를 통해서 성도들이 용기를 얻고 성도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또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일로 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박해를 피해 박해로 인해서 두려움과 위축 가운데 있던 또 자신들의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서 위축되어 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 다른 성도들이 바울이 그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해서 다시 돌아와 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눌 수 있는 그 기회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2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들이 나로 말미암아 내가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견디어내고 이겨내어 이제 다시 너희에게 함께 할 때에 이 자랑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 자랑이 풍성해지려 지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겪으면서도요 이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권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님만이 존귀케 되기를 바란다. 23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의 마음은 그의 솔직한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23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서 이제 나를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나 솔직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이 이제 나를 그만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제 나는 죽어도 좋겠다. 이런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인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바울이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솔직한 마음은 주님 이제 나를 좀 그만 불러주셔도 제가 좋겠으나 제가 이곳에 있겠습니다. 왜? 아직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한순간도 그는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나로 인해서 나의 삶으로 인해서 나의 열심인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케 되고 그가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중요한 신앙 교리로 또 받아들여지고 공부하는 소요리 문답인데요. 이 질문들 중에 100가지가 넘는 질문 중에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 교리에 대한 많은 것들을 100개 가지가 넘게 질문으로 만들어서 공부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질문의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질문의 첫 번째가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답변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품고 또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중간중간 우리가 여러 가지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뜨거운 은혜를 가슴으로 고백하던 때에 이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다 보니까 많이 변해감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제일 되는 목적이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사실 지금 이야기한 것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우리의 비전을 성취하면서 우리가 성공을 이루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시며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주님을 위한 영광의 마음이 지금도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니비사우에서 일하면서 함께 동역하며 사역했던 한 목사님의 사진과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함께 일한 콩고 목사님의 사진입니다. 콩고 목사님의 얼굴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막 찾았는데 한 번도 목사님하고 사진을 찍은 일이 없더라고요. 보통 사역을 하면서 보고용으로도 쓰기 위해서 일부러도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러는데, 같이 만나고 음식을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만딩카 마을을 방문하고 그러면서도 한 번도 같이 사진을 찍은 적이 없다는 것을 이 사진을 찾아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콩고 목사님은 만딩카 부족, 무슬림 부족으로 선교사 미타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만딩카어를 젊어서 통역해주면서 따라다니다가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따라다닐 때는 가족들도 부족도 그냥 그런가 보다, 도와주러 다니다 보다. 그런데 복음을 접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이유로 콩고 목사님은 가족들로부터 내침을 당하고 부족에서도 쫓겨나고 외롭고 힘든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부족 안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가족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다가 브라질 침례교에서 이 회심한 우리 풀라 부족도 무슬림 부족인데 덴바 목사님하고 다른 덴바라는 그 당시에는 청년이죠. 다른 한 사람과 셋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이제 선교사들이 비아파다 부족을 사역할 때도 가서 돕고, 중간에는 또 아내가 병에 들어서 일찌 상처하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다른 곳에는 복음이 많이 전해지는데 내 종족, 내 부족 만딩카족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을 슬퍼하면서 자신이 만딩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기를 항상 마음속에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바파타 지역으로 들어가서 만딩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만딩카 부족의 문화를, 컬처를 알려주고 언어를 소개해주고 또 만딩카 마을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를 인도해주고 무슬림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저를 소개해주고,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만딩카 부족의 무슬림 지도자 이맘이 나이가 많은 그 마을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저희를 데리고 가서 콩고 목사님이 소개해 줬을 때 콩고 목사님도 나이가 있는데 그 나이가 많은 무슬림 지도자는 콩고 목사가 크리스찬이 됐다는 이유로 업신여기고 그 이름을 놀렸던 저는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같이 동역을 할 때 어느 날 콩고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같이 일하는 덴바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콩고 목사가 너무 아프다. 내가 좀 와서 봐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저도 콘터보일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경학교 진행 중이라 내가 지금 바로 가서 볼 수는 없으니까 이것이 끝나고 나면 보러 가겠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성경학교가 끝날 무렵에 덴바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조금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지금 차도가 있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그 와중에 저는 이제 빗사울을 가야 될 상황이 돼서 빗사울을 가면서 그 마음속에 아 내가 이 성경학교 끝나면 콩고 목사를 한번 찾아가서 보기로 했는데 아 너무 몸이 피곤하고 저도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빗사울로 가자. 빗사울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들러서 그때 들여다보지.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빗사울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콩고 목사님은 제가 빗사울로 내려가고 있는 그 시간에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도 죽기 전에까지 저에게 연락을 자꾸 하라고 저를 찾았어요. 그 아들이 나중에 저에게 문자가 보낸 것도 뒤늦게 발견을 했는데 어찌됐든 권고 목사님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만딘카 부족을 복음을 위해 꿈꾸었던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도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저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찾아가 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함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더 서글펐던 건 오늘 사진에서 보여드린 이 무덤 때문입니다. 기니비사우는 돌아가시면 사람이 죽으면 그날 당일에 매장을 실시합니다. 가족들과 또 교회 관련자들과 또 형제들이 왔는데 형제들은 무슬림식으로 장례를 치르려고 하고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그래도 목사님인데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데 그 모든 권한이 가족에게 있었어요. 그래도 간청을 했더니 그래라 그러면 너희들 뜻대로 하라 하고 우리에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속에 있는 이 사진은 첫 번째 사진은 권고 목사님의 시신을 묻기 위해서 옮겼던 들것이고 다른 한 사진은 집 뒤편에 옥수수밭을 밀어내고 구덩이를 파서 묻은 관도 없이 쓸쓸하게 묻힌 무덤의 사진입니다. 뒤늦게 와서 이 사진만을 찍으면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 속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한 목사님의 이 마지막이 너무 쓸쓸하고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컸고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것이 인생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면 누구나 다 한 번은 가는 길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취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 보기에 초라하고 쓸쓸한 무덤으로 보이냐? 이 땅에서 네가 취할 영광은 아무것도 없다. 너의 영광은 하늘에 쌓여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그래요 하나님, 권고 목사님이 지금은 이 땅에서는 이렇게 너무 쓸쓸하고 불쌍해 보이지만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나오셔서 그 영혼을 기쁘게 받으시고 잘하였다 내 아들아 잘하였다 내 종아 말씀하시면서 콩고 목사님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영광을 받으셨다는 그런 마음을 주면서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년을 보내면서요 수원에서 1년을 지내는데 저에게도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에 우울증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우울감이
들어왔어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초라하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가 되고 지금의 내 처지가 너무 불쌍해 보이고 친구가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재현아, 나는 네가 내 친구인 것이 자랑스럽다. 네가 선교사인 것이 자랑스럽다. 감사하죠. 고마운 문자였어요. 그런데 그 문자를 받았을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 근데 뭐? 내가 자랑스러운데 뭐? 나는 지금 내 스스로가 너무 비참하고 초라해 보이고 이런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요, 그것도 잠시 저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청년 시절에 이렇게 항상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신다면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들풀 같은 인생이 되어도 저는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 저의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저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저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선교사로 사용해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처음 아프리카 케냐로 청년 때 선교를 배우러 떠날 때에도 기니비사우로 장기 선교사로 이제 막 돌이 지난 스데반을 데리고 갈 때에도 저는 그게 너무도 기뻤고 두려움이 없었고 그곳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선교사님, 그렇게 힘든 곳에, 열악한 곳에, 낙후된 곳에 가서 어떻게 사시려고요? 이 어린 것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지내시려고요?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때 솔직히 그렇게 염려하며 말씀해 주시는 분들의 그 염려가 귀에도 안 들어왔어요. 아, 왜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저는 그때 너무 행복했고 좋았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마음이 많이 변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되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머리가 복잡합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장래가 걱정이 되고 아직도 젊으면서 나는 은퇴 후에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저 자신을 앉아서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보게 되는 저의 모습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많이 변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하는 삶을 위해서, 아니요. 제가 가만히 저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저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고 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살고 있고 편안함을 위해서 살고 있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살고 있고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존귀하게 해 주실 주님이 필요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슴에 한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제 심장을 희벼파셨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7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과 개념이 달랐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인자의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어가시고 나서 18장에 가서 재판장과 간청하는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 그 중간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제 마음에 떠올리게 하시면서 저의 가슴을 너무도 아프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이렇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존귀케 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겠느냐? 왜요, 주님? 너를 보아라. 너도 이렇게 변해가지 않느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주님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그 인생이 최고의 인생임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고 고백했던 너도 지금은 너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너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어쩌면 너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너를 보아라. 이때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졌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한 영광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자신을 위한 삶, 행복을 위한 삶, 자신의 비전 성취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해가는 걸 주님은 염려하고 계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저의 가슴을 해벽하실 때 저는 너무도 슬프고 회개가 되고 제 자신이 어쩌면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내 욕심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그런 우울증과 같은 생각들로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건 아닐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삶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고 슬퍼하는 건 아닐까.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변하지 않았는가? 내 인생에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서 KBS 방송에서 해주는 세계는 지금이라는 방송을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터키에서, 그리스에서, 미국에서, 알제리에서 산불이 이렇게 나서 막 불타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산불들이 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 막 불타는 집에서 막 뛰어나와서 누군가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집이 불타고 있어요. 그 사람의 대답은 지금 거기만 불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불타고 있어요. 기자 같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절규하면서 정말 지옥과 같은 모습이라고 그 화재 현장을 그렇게 통곡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밀려올 때 그 땅을 탈출하는 그 비행기에 그 땅을 탈출하겠다고 비행기에 매달려서 잡고 공중에서 떨어지는 그 사진이 뉴스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는데 그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그걸 붙잡고 비행기를 사람이 붙잡고 가려다가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고 그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비참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그 날아가는 비행기를 붙잡고라도 그곳을 떠나고 싶어 하는 그 이 세상은 너무도 혼란스럽고 고통이 가득하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가득한 세상으로 자꾸만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옳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가치관들이 막 흔들리고 바꾸어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바로 말해주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세상 속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말합니다. 참 위기다, 어렵다, 힘들다, 절망적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중요한 그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이 위기의 때에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는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돼.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되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처럼 세상이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는 지금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난의 상황, 어려운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진지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이 위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교회들 속에서 진짜 교회, 살아있는 교회,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보기 원해요. 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를 보기 원해요. 보고 싶어해요. 이때 우리가 새로워진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20절의 앞부분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부끄러움입니까? 가난이 우리의 부끄러움입니까? 배우지 못한 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입니까? 능력이 없는 것이 부끄러움입니까? 뭔가 내놓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부끄러움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부끄러움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제1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내 자녀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나의 안식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슬픔과 또 회개가 마음 깊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한, 주님을 존귀케 하는 삶으로 살고 있지 못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을 빌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통인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잘 이끄시고 사용하셨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들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안식년을 바치고 선교지로 돌아가면서 동인교회 가족들과 말씀을 나누며 다시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에 도전하고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연약하게 만들 때에도, 뒤돌아보고 주춤하게 만들 때에도 우리 손 붙잡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않겠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믿음으로 행함이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